네, 보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폭설에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지난주 폭설 때처럼 눈길에 지옥 같은 퇴근길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어서 마포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네, 강변북로가 내려다보이는 마포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후 4시쯤 상암동을 출발해서 평소 20분 정도면 도착하는 이곳 마포대교까지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던 오후 3시 40분쯤 눈이 많이 내리면서 이른 정체 도로 현상이 도로 정체가 시작이 됐고, 또 눈길 예보에 퇴근길에 서두른 사람들로 인해서 퇴근길 정체가 좀 일찍 시작이 됐는데, 조금 전 7시가 다가서면서부터 정체가 빠르게 풀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길이 강변북로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향하는 게 강남권을 지나는데 그래도 1시간 정도 아직은 정체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상황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강 동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강남권에서 정체고 강 서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여의도권에서 정체입니다. 지난 7일 폭설과 한파에 도로가 얼어버리면서 지옥의 퇴근길로 변했던 강남권. 오늘 도로 눈이 녹으면서 빙판길로 인한 미끄러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까지 겹쳐진 포스코 사거리 일대는 양방면 정체가 상당했었고, 서부간선도로 전 구간에서 양방면 밀렸었지만 지금은 서해안 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하는 금천 구간만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에서 양재 나들목 쪽으로 지금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천천히, 흐름이 아주 천천히 거북이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집에 가는 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번 늑장 대응으로 서울시가 사과까지 했는데요. 오늘 제설 작업 상황은 어떤가요? 네,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자마자 서울시는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대응을 시작을 했습니다. 8천여 명의 인력과 1,000대가 넘는 제설차를 투입했고, 급 경사 지역 그리고 제설 취약 구간에 미리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퇴근 시간과 내일 출근 시간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증편 운행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잠시 한시적으로 감축이 됐던 야간 운행도 오늘은 해제가 됩니다. 서울시는 퇴근길에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지금까지 TBS 정선미입니다.